네, 안녕하세요. 래플캄트입니다. 오늘 이제 리뷰할 제품이 루즈이 솜브라입니다. 루즈이 솜브라.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풋폴리색을 보여드렸구나. 루즈이 솜브라고요. 우리나라에 안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안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이제 일본 이런 데서 구입을 하셔서 신는 분이 계신 건 알고는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질 않고, 또 많이 알려져 있질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 적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거나 이런 제품은 아니에요. 루즈이 솜브라가. 근데 이제 대신 일본은 뭐 저희가 지금 일본 제품들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저희가 다루지 않는 것 중에서 스페인의 무니치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제품들을 다 구입해서 쓸 수는 없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제가 풋살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어서, 터프화가 필요한 거는 인조구장에서의 경기, 11대11 경기를 하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경기장에서 쇼게임을 할 경우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풋살공으로 풋살장에서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범죄 속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성격이 다르고, 그렇게 다 사용 목적이 다르고, 거기에 필요한 요구되는 사양, 축구의 사양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수요, 제가 필요한 거, 왜냐면 이건 제 채널에서 제가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요구상, 스펙에 맞는 제품들을 찾다 보면, 현실적으로, 그니까, 소위는 미스 난다. 사이즈가 미스 나거나, PC 미스 나거나 하는 오차, 그런 가능성, 리스크가 적은 쪽이 일본 브랜드 제품들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나이키에, 제품들, 그 다음 아디다스 축구화들을 쭉 신어보면, 역시 HGPC, 나이키나 아디다스 일반적으로 나오는 FG나 AGP보다는 훨씬 더 잘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쭉 한 15년 이상, 최근 한 20년간, 20년이라 늦게 잡아야겠군요. 뭐, 아식스 인젝트라든지, 미즈노의 모렐리아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아식스 제품, 이런 걸 사용을 해보면, 역시 아디다스 나이키 쪽보다는 제발에는 일본 쪽에서 나온 제품들이 훨씬 더 잘 맞다. 뭐 마이너 브랜드긴 하지만 제가 소개드린 것 중에서 뭐 델살마라든지 뭐 아니면 뭐가 있었죠? 또 그 헌멜 보라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신어보면 스터드 제품에 대한 제 경우에는 뭐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축구화를 천연가죽 축구화 베이스로 기본적으로 축구화라는 제품을 이해를 하고 축구화의 어퍼는 가죽이라는 거가 먼저 머리에 와닿 있고 또 거기에 또 가죽이 제공하는 특유의 핏감, 성형성 이런 게 익숙해 있는 사람에게 나이키의 베이퍼라든지 뭐 플라이니트가 사용이 됐다라든지 플라이니트가 사용되었다라든지 무슨 퓨전 스킨이 사용되었다든지 뭐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 제품 자체가 주는, 소재가 주는 어퍼의 질감, 그 다음 핏감, 이런 것들이 워낙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축구화들도 신다 보면 잘 어퍼가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성형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들은 다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겪어야 할 불편함. 대표적인 이제 뒤꿈치 벗겨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족 부위의 이제 발뼈들의 피로감, 족저 족저의 그 통증, 그 다음에 발끝에 저림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신으면서 신는 게 과연 현명한 짓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라는 브랜드나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만든 신발 자체가 관혹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깐다, 저 사람은. 저 레플리카룸 TV의 유튜버는 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을 안 좋게 한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었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댓글 다시 다는 댓글이 뭐냐면 내가 내 발로 내가 산 걸로 리뷰를 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리뷰를 하는 주체가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한 사람이 구독자 100만 명, 200만 명을 갖고 있어서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사실은 어떤 제품이 뭐 발에 잘 맞다, 이거 못 신는다, 뼈가 어스러진다, 아니면 이건 진짜 죽인다,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제품의 리뷰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의 구독자를 만약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건 누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리뷰의 결과에 여러 브랜드들이나 뭐 아니면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뷰를 본인이 신어본 실제 느낌과 다른 리뷰를 거짓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리뷰 자체를. 예. 거기에 영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리뷰어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리뷰어는 리뷰하는 제품이 본인이 신어보고 본인이 리뷰를 하는 거여서, 본인이 신었을 때 별로면 별로다, 좋으면 좋다 라고 리뷰 결과가 나올 수, 그게 제 올바른 리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신발들, 한국에 출시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뭐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미즈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죠. 아식스도 간혹 어쨌든 조금씩 내긴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또 막 딱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뭐 아식스 시스리 좋다 그러면 그 일본에서 사야 되고, 또 뭐 최근에 했던 켈메가 좋다 그러면 또 중국에서 사야 되고, 이제 그런 불편함들. 아슬레타도 한국에 지금 뭐 수입하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서 결국엔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서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국내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되고 다양한 제품들을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축구화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찾아가고, 그 다음 발표한 축구화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의 사이즈를 딱 맞게 신어야 되는 것들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여러 개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이 축구를 많이 안 사더라도 발에 잘 맞는 축구 한두 켤레면 몇 년 동안 편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다, 그런 컨셉이 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제품이 제가 느꼈을 때 저처럼 아마추어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기 축구회를 지고 생활 축구를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 편하게, 그런데 이 동호회 기준은 사실은 프로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은 이런 TF1이나 이런 거를 신을 일은 없지만, 잔디구장에서 만약에 축구를 하는 사람이다, 천연잔디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리뷰의 대부분은 스터드를 제외한 어퍼의 구조나 특성 이런 걸 가지고 다루는 한에 있어서는 어쨌든 프로 선수들도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프로 선수 대상으로 하질 않느냐, 그 사람들은 천연잔디에서 이미 본인들의 발에 뭐가 잘 맞는지를 제가 리뷰할 필요가 없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발에 민감하게 잘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누가 리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밥줄이고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축구화를 소개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봐야 될 거는 광고지 저희 같은 리뷰는 아니라 이거예요. 리뷰. 왜냐하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다양한 신발을 접해볼 수 있고, 뭐 한 팀 내에서도 뭐 발 사이즈는 다르긴 하겠지만 온갖 종류의 축구화들이 한 팀에 다 동원되어 있으니까 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동료 거 신어보고 동료 거 만져보고 하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리뷰가 필요 없어요. 다만 축구화나 축구 경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거나, 한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 아마 생활체육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 영상이 상당히 도움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의 운동장 상태에 맞게 축구화를 가져간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모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제가 운동하는 예를 들면 조기 축구에 나가면 아슬레타 신은 사람이 최근에 제가 소개해서 구입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회원 90명 중에서 제 포함한 3명 정도. 야, 제 채널은 일반 대중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고, 특히 조기 축구에 계신 분들이 뭐 40, 50, 60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분들 그냥 돈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디다스, 나이키 가서 매장 가서 사시는 분들이어서, 키카 시대가 저물고 나이키 시대가 도래한 지가 벌써 한 20, 30년 됐으니까 그 영역도 제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 이거죠. 그럼 제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20, 30대, 40대 중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발의 편함을 불편함을 해소하고 축구를 즐기려고 하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게 기본 포커스로 자연적으로 그래서 구독자층도 그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그 구독자층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구독자 모임을 해보면 연령대가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거나 제가 소개해주거나 리뷰를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그런 환경에 잘 맞을 수 있는 제품이면서 우리나라에 구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우리 환경에 제일 잘 맞을 수 있는 제품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루즈이 솜브라는 이제 그런 제품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 리뷰한 제품. 이 제품은 공식 명칭은 이게 뭐지? 볼까요? 초점이 나왔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엑시스 1VK 터프입니다. 엑시스 1VK. VK는 버전 캥거루. 그러니까 캥거루 버전이라는 제품이고 터프화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프화로 분류되어 있다는 건 이게 이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신발이다. 근데 이 루즈이 솜브라라는 어떤 친구들 이거를 LS 상징이나 뭐 LS 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풋볼리스타 이게 푸치볼리스타 브라질어 포르투갈어죠 포르투갈어인데 푸치볼리스타라고 발음한다든가 하는데 브랜드 이름이 포르투갈어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라는 건 사실 포르투갈 축구를 좋아해서 포르투갈 쓴 게 아니라 브라질어를 쓰려고 브라질 축구. 루즈 이 솜브라가 뭐냐? 이 돼 있는 루즈 이 솜브라인데 이는 엔드라는 뜻이고 루즈는 라이트 빛이고 솜브라는 섀도우. 브랜드명이 웃기죠? 빛과 그림자. 옛날 노래자면 같은데 축구 안에 빛이 있는 거는 좋은데 그림자가 있으면 어떡하냐? 그죠? 네. 모든 게 환하고 무지갯빛 장밋빛에 환한 빛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저기 뭐지? 블링블링하고 이래야 되는데 빛과 그림자. 근데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루즈이 솜브라가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이 루즈이 솜브라가 상당히 독특한 브랜드 철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저 왜 그랬냐? 제가 최근에 지금 그 봤던 거 루즈이 솜브라 인스타에서도 본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빛이 어디 조그만 걸 하나 빌려다가 거기서 햄버거도 만들고 팔고 있어요. 여러가지 뭐 옷도 많이 팔고. 근데 물론 얘네들이 지금 얘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제 축구 지금까지는 풋살 영역이다. 풋살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풋살 의류들 이런 게 특화된 제품들을 냈다. 신발도. 향후에는 이걸 축구로 확대하겠다 하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마스레타라는 이런 것들의 성공을 봤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들러의 뭐 신상품들도 봤을 거고 그만큼 축구화 시장이 굉장히 일본 내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니치마켓에 있는 마이너 브랜드들 언더독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뭐 일본에 저희가 고등학교 축구선수들 축구화 저기 뭐지 그 착용 실태 조사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미즈노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ISWS 같은데 거기에도 축구화 판매량을 보면 미즈노가 상위 탑10에서 뭐 아디다스 나이키를 제끼고 항상 탑3에 저기 뭐 미즈노 제품들이나 야식 제품들이 올라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 내 사람들이 생각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게 일본 내에서는 맞다. 일본 내에서는 최소한 그거는 일본의 특성을 잘 일본인의 라스트 그 다음에 최상의 핏감을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경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뭐냐는 것들을 연구를 해봐야 결국 나오는 거는 어퍼는 캥거루 가죽이다 그 다음 일본의 맨땅, 잔디, 인조잔디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했을 때 스터드는 어쨌든 간에 멀티형 멀티그라운드 그 멀티그라운드에서 MG의 뭐 푸마 MG라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그라운드에 적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인조가 잔디에 그 면적이 넓어지면서 전반적으로 TFI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계속 그 부분이 시장의 외형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데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브랜드들이 우리도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고 충분히 성공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루즈이 솜브라를 처음 제품을 본 게 벌써 4년인가 5년 전이에요. 아마 5년 전일 거예요. 리뷰를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A, 그러니까 아슬레타 A001을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구입을 할 때, 그때 보라트 1 헌메레, 보라트 1 TF랑 그 다음에 루즈리 솜브라랑 아슬레타랑 그 다음에 스터드 있는 모델 총다 4개를 켤레를 주문을 했는데, 제가 뭐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고 가끔씩 하지만 축가를 구입해 주문한 걸 반품한 적은 그 보라트 1의 TF랑 한 7,800원 정도 했던, 그 다음에 그 당시로는 지금 C3 가격에 해당되는 17,600엔인가 하는 루즈리 솜브라의 풀 캥거루에 TF화했어요. 두 개. 근데 그 준타스에서 풋볼리스타인가 뭐 하는 제품의 축구화가 나왔을 때, 그게 제가 루즈리 솜브라 카피라고 얘기했던 게뭐 이쪽 그 뭐죠? 그 아웃솔의 형태라든지 어퍼의 가공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저는 뭐 카피를 했다 그래서 그 준타스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을 경우에 그 제품이 좋다고 보고, 아마 준타스에 계신 어떤 분이 그 제품의 존재를 알고 좋다고 봤기 때문에 그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야 될 생각으로 만들어서 잘한 짓이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뭐, 위에서 경제,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법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카피를 하는 행위는 도적질이다, 해적질이다 할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비춰보면, 준타스가 만든 정도의 신발을, 그런 제품들을 참고해서 만드는 거는 잘하는 짓이라고 보고, 뭐, 키카가 만약에 아슬레타를 흉내내서 만든다, 아니면 국내 프로스펙스가 루지 솜브라다, 아니면 다른 제품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찬성해요. 왜냐? 실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제품을 사서 그 수유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제품들을 하나 구하려 그러면, 일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배송받아야 되고, 시간 오래 걸리고,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한국에 그런 제품들이 다 나온다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제가 소개해드리는 루즈리 솜브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다른 업체들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제품인 건 틀림없어요. 가격은 14,800엔 정도 되고, 이 제품은 풀 캥거루는 아니고 천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에 사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인데, 신발 제품 자체로 보면 상당히 장점이 많은 신발이에요. 근데 그 장점의 대부분은 뭐냐? 핏감과 높은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이죠. 제 소재상으로 특징한 점이 있냐? 일본 브랜드는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 사용되는 뭐 고무창도 그렇고, 미드솔에 사용되는 에바, 캥거루 가죽, 뭐 캥거루 가죽 품질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신발의 아웃솔에 만드는 여기 인저트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거의 브랜드마다 비슷한, 그러면서도 각각 나름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영역,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신발에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죠. 이 루즈 솜브라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했던 거는 뭐냐, 브랜드는 2005년 정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횟수로는 벌써 17년도 됐어요. 제가 이 제품을 샀을 때만 해도 브랜드의 영역 한 10년 갓 넘은 회사였는데, 판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샀던 제품보다 더 좋은 풀 캥거루 버전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조기에 매진돼서 제가 구입을 못했었고, 그풀 캥거루의 약간 아랫단계의 제품이었는데도 그 제품이 어땠었냐면, 신으면 발은 극상의 호강을 한다고 할 정도로 편합니다. 그러니까 축구화가 아니라 그냥 편한 가죽 스니커즈. 근데 스니커즈도 그 소가죽으로 가죽의 텐션을 팽팽하게 해놓으면 그 정도 부드러움은 아닌데, 제가 구입했던 루즈 솜브라의 그 제품은 어쨌거나 신으면 처음 사서 신는 거지만 어퍼가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첫 운동화를 신는 느낌일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갈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첫 운동화를 신었을 때처럼 발이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서 발의 홀드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유 때문에 그 제품을 반품을 했던 거죠. 야, 이거는 이 정도 가격, 거의 한 당시 환율을 고려해서 거의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살 만한 제품은 아니다, 그랬었고, 보라트 1인 경우에는 신발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건 뭐 인조 가죽도 그렇고 신발의 만듦새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냥 반품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루지 솜브라가 어떤 변화를 거치냐면, 여기 니트로 되어 있는 인도 IC 제품도 만들고, 뭐, 터프처럼 만들긴 하는데, 그거는 거의 그, 우리가 말하는 뭐죠? 그 나이키에서 나왔던 예전에 프리. 나이키 프리 신발처럼, 신발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길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아,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맨발 감각. 그러니까 신발을 신지 않은 양말만 신는 듯한 감각의 신발들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발에 압박을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요소들은 최소화시키고 발의 편함만 극대화시킨다. 발의 움직임만 극대화시킨다. 근데 문제는 축구 경기라는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발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편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어떠한 특정한 동작에서 축구화가 발이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지지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에서 확보할 수 없는, 확보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경기력에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처럼 아마추어만 하더라도 신었는데 뭔가 어떤 동작을 취했는데 발이 밀려나간다든지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그 축구화를 신고 좋은 플레이를 할 수는 없겠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신발에서 발에서 전달되는 것들에 데이터 상의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킥을 하는데 1, 2mm만 임팩트 위치가 달라져도 킥은 빗나가게 마련이고 컨트롤도 정확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축구인데 신발 자체가 홀드성에서의 안전성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플레이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때려야 정확히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저기서 오는 공을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해야지 정확하게 내 공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좋은 축구화란 거는 결국에 뭐냐면 그러한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어떤 게 하는 게 결국 좋은 축구화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편함과 동시에 컨트롤성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볼을 축구화를 신고 공을 건드려보고 뭘 할 때 공을 컨트롤하는데 저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발이 아파도 안 될 것이고 신발의 외형의 구조가 발 이전에 먼저 다른 부분이 공에 먼저 터치가 되거나 해서 완벽한 이질감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컨트롤성 저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제가 되느냐 그거를 배제하고 남는 거는 퓨어한 것들 굉장히 순수한 본질에 해당되는 것들이 결국 축구화의 기능으로 남는다 이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리뷰라는 것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루즈이 솜브라는 지금 파트별로 여러 개에 그 나눠져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건 당연히 캥거루 가죽인 거는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캥거루 가죽의 품질도 상당히 좋은 뭐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스웨이드 마이크로 스웨이드 가 이렇게 넓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마이크로 스웨이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천연 가죽은 아니에요. 마이크로 스웨이드라는 거는 인조 가죽을 보통 부르는 부분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는 마이크로 스웨이드는 안쪽에 여기 끈 쪽으로 이렇게 인사이드 쪽으로 올라와 있는 반면 바깥쪽에는 신발 슈즈 바깥쪽 이 부분은 마이크로 스웨이드 영역이 아니라 루즈 스킨이라고 불리는 인조 가죽 부분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루즈 스킨은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는 그 메쉬 형태에 되어 있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있는 부분에 비하면 비교적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발의 전족부의 홀드를 담당하는 부분들 여기서부터 이 루즈 스킨이 신발끈 위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요 인조가 담당하는 부분은 신발의 홀드를 담당시킨다. 반면 인사이드 쪽은 완전한 그 마이크로 그 저 뭐죠? 메쉬 형태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은 사실 인사이드 부분인데 요 인사이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메쉬와 그다음에 그 우레탄 밴드 본딩 그 소위 말하는 다른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거 이걸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보통은 그 케이지, 케이지라고 보통 부르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통 이런 건 사실은 뭐, 마이크로, 다른 브랜드랑 큰 차이 없이, 스웨드처럼 이제, 안쪽에 쭉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신발 끈이 되게 좋다고 하는 거. 근데 끈은 지금 요 마디마디 이렇게 그저 체크포인트들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끈들 요즘 많죠. 잘안 빠지게 하는. 이게 이 제품의 과연 제 대표적인 특징이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입하신 분들 대부분이 끈이 되게 특이하다, 좋다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세요. 잘안 풀려나간다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고 이 제품은 사이즈가 그 26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신는 거는 255인데 이 제품은 260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처음 보고 느꼈던 거는 뭐냐? 이 어퍼웨어의 부분을 보고 느꼈던 거는 예전에 제가 갖고 있던 아디퓨어 TF라는 게 있었었어요. 그 캥거루 풀 캥거루 가죽이고 민소리 낮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제품도 이제 아디퓨어의 그 TFR로서 그 미드솔이 너무 낮다는 것 때문에 잘안 신게 됐는데 사실 어프라만 보면 되게 편한 신발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미국에서 그 제품을 구입했던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코파 이게 18점인가 뭐그 정도의 TFR인데 이 제품만 하더라도 발볼이 넓은 편이에요, 앞쪽에. 이것도 사이즈 260입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약간 좀그 여유 있게 신고 싶어서 축구화들을 그때 신었던 거고 뒤쪽에 아시면 여기 부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뭐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이제 앞쪽에 좀 낮고 그 다음에 신발이 약간 크기 때문에 신발이 크기도 하지만 여기 또그 아웃솔의 터프퍼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요소가 이 아웃솔 바닥이 그라운드에 완벽하게 딱 밀착이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구조여야 하는데 미즈노와 함께 이 제품도 이제 그 점에서는 약간의 약점은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면 비교적 편한데 지금 요 18.1에서 보이는 요 쉐이프 모양과 그 다음에 여기 루즈 어셈블리에서 보이는 게 유사한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더 가까운 건 역시 아디퓨어 TF 제품의 그 어퍼의 전족부 쪽과 비슷한 느낌이다. 그런 건데 문제는 핏감은 이게 훨씬 뛰어납니다. 핏감이. 그러니까 발을 전족부 앞쪽에서 잡아주는 느낌은 요 루이 솜브라가 그 아디퓨어보다 훨씬 뛰어나요. 근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일본인 라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신발의 홀드를 어떤 식으로 시킬 거냐에 대한 것들이 예전 아디퓨어의 신발 구조. 그러니까 그게 TF가 아니라 뭐 FG든 뭐 이런 제품들도 역시 다 비교를 해보면 그 제품들보다는 홀드성이 더 뛰어나다 하는 거는 뭐 명확한 사항이어서 그랬었고 그거는 이그 루디 솜브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 추구하는 바가 축구화 브랜드고 축구를 하는데 친환경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뭐 이런 식의 그 브랜드의 모토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발 자체를 신발을 신었을 때 기능적으로 뭔가를 더 극대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편안함을 극대화시키는 게 뭐냐가 기본이었고 그나마 예전 4년 전 5년 전 모델에 비해서 달라진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 제품들이 일본의 현역 풋살 선수들 프로 레벨에 있는 프로 선수들이 신는다는 거예요. 신어서 그 사람들에게 경기력을 일정하게 제공을 해준다. 근데 사실은 그런 선수들이 신을 정도가 안 되면 아무리 자기들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고고한 인류의 이상과 이념을 실현하는 가치를 내걸고 제품을 판다고 해도 쉽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 제품은 거의 모든 제품의 동급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소재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다 높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도 파타고니아 제품은 아주 싸진 않아요. 거기에는 확실한 친환경이라는 브랜드의 모토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브랜드가 성공을 시켰어요. 파타고니아. 사실은 일반적인 제품들의 소재가 파타고니아 제품인데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느냐? 그렇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뛰어나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친환경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런칭을 해서, 왜 비교적 성공한 브랜드로 가고 있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제품의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사용되는 소재나 이런 것들에서 제품의 퀄리티와 기업의 모토, 기업의 가치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봐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근데 루즈 이솜브라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 자기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제품의 질이 실제로 형편없으면 그 제품을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얘네들은 소재상이나 이런 것들은 고급화 시킨 전략은 맞는데, 실용적 차원, 그러니까 현실 경기에서 프로 선수들 정도의 선수들이 장시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가 하는 데 따른 물음표가 따랐던 거죠. 계속해서 따랐는데, 이제 비로소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로는 왔어요. 왔는데, 이 신발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TFR와 풋살화를 잘 구분을 못하세요. 개념적으로 이 제품만 보더라도 이 제품은 제품명이 정확히 터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프, TF. 제품에 TF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터프용이에요. 터프용. 터프란 게 뭐냐? 늘 말씀드린 아스트로 터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G, 왜 AG가 아니냐? 아스트로 터프 타입의 구장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조 구장의 상태는 사실은 터프 구장은 아니고 그냥 아티피셜 그라스의 구장인데, 구장의 질이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터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TF를 신으면 대부분의 인조 구장에서 잘 커버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떠냐? 일본에서는 이 제품이 TF하다, 터프 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스터드가 없이 아웃솔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이 신발의 용도는 풋살로 기본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 브랜드인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미즈노나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데스포르치라는 신발과 보라트라는 신발과 C3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 왜 구조적으로 데스포르치는 폭넓은 러버존이 이렇게 높고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풋살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대신에 이 데스포르치는 가운데 휘어지지 않는 초강성을 유지하면서 신발 자체가 주는 그라운드 컨택에서 높은 안정감, 이런 것들을 제공되기 때문에 풋살 선수들이 상당히 선호하죠. 반면 이 풋볼리스트는, 이 루디 솜브라의 이 제품은 데스포르치가 추구하는 높은 안정성이 좋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서 발의 편함, 극단적으로 풋살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때 발의 맨발 감각에 가깝도록 볼 컨트롤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터치감을, 그러한 신발을 만들겠다고 해서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형상에서 제가 그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 이제 제대로 된 터프 타입으로 나오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보다는 분명히 현실 경기에서, 풋살 경기에서의 실전성을 더 높여주되, 기본적인 브랜드의 그 철학은 전혀 해치지 않았다. 그게 이런 데서 증명이 돼요. 이런 데서. 가볍게 휘어지는. 여기는 오히려 잘안 휘어집니다, 발끝 쪽은.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 뭐죠? 캐피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쉽게 휘어지죠, 앞쪽에. 여기 딱그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근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휘어지긴 하고, 앞쪽을 이렇게 눌렀다 그래서 쉽게 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각 브랜드들은 경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선수들에게 어떤 핏감을 제공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소재들을 배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핏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해 보이는 풋살화들이 다 있는데, 막상 신어보면 왜 다른, 뭐, 캥거루 가죽 사용하고, 인조 가죽 사용하고, 그냥 에바 스폰지 사용하라고, 여기 아웃솔에 우레탄 창을 사용하는, 이 고무 타입에서 고무가 섞여 있는 우레탄을 사용하는데, 왜다 브랜드마다 다 다른 느낌이냐? 물론 소재가, 어퍼 소재가 다르고, 중창의 두께가 다르고, 중창, 그러니까 아웃솔의 설계가, 스터드의 패턴, 트레드 패턴 같은 것들이 다르고, 한 이유들이 있지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착화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각각의 사용되는 요소들, 파트별로 들어가는 그 소재들을 강도,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탄성, 이런 걸다 다르게 조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브랜드들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신으면 착화감은 천차만별인. 그래서 잘 고르면 내 발에 정말 잘 맞고 내가 제일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점 때문에 일본 축구화들,
그 다음 일본에 별볼일 없어 보이는 브랜드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을 제가 사이즈가 5mm가 크긴 하지만 신으면 어떠냐? 신으면 5mm가 큰 상태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260을 신어도 될 만큼 사이즈는 앞쪽은 여유가 없어요. 앞쪽이 어디가 여유가 없냐? 지금 신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사실 풋살화에서 이 부분만 타이트하게 쫙잘 잡힌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건. 그 다음 미드솔 높이만 어느 정도 맞춰지면 최소한 이 제품은 아식스 C3에 갖고 있는 모든 장점 뭘다 능가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한 가지를 능가한다고 하면, 여기 앞쪽 코, 이 부분의 홀드성은 아식스를 능가합니다. 대신에, 중족부 이하에서는 아슬레타 핏감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A005가 갖고 있는 라스트 핏감은. 또한 가지, 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냐. 이 제품은 가격 자체가, 요 제품의 상급에 있는, 시스리와 요 제품보다 아래쪽에 있는 가격상으로 아슬레타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가격 자체가. 그러면 요 제품을 구입할까 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은 시스리와 아슬레타를 동시에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시스리의 장점은 뭐냐? 풀캥거루 이전에 이 루즈 솜브라 제품처럼 착화를 했을 때 발의 자유로움. 모든 핏상에서의 자유로움.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 홀드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 경우도 장시간 착용인 경우에 신발의 홀드성이 아주 뛰어나지 않다고는 느껴요. 그런데 그 신발 자체가 주는 발의 그 자유로움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시스리를 선호하는 편이고, A005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미드솔과 그러니까 미드솔의 높이, 중창의 높이나 그다음에 아웃솔의 설계, 그다음에 전족부 이하에서 발을 홀드시켜주는 그 핏감이나 그다음에 어퍼에 패딩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주는 발이 전달해주는 핏감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다른 축구화를 신다가 아슬레타를 신으면 뭔가 모든 스트레스부터 해방된과 동시에 그라운드에서 뛸 때마다 발에 전달되는 높은 안정성 때문에 아슬레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은 거기에 거의 중간에 걸쳐 있어요. 가격대가 중간에 걸쳐 있고, 실제 제품의 특성도 그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이 제품은. 지금도 제가 지금 오른쪽은 신고 있는데, 오른쪽 신고 있을 때 발가락에 전달되는 느낌은 260 상에서만 해도 길이상으로는 사실 거의 맞다고 지금 할 정도로 딱 맞거든요. 여기서 255로 내려가면 더 완벽하게 맞게 나가겠지만, 요 정도 상태에서도 지금 제가 느끼는 바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거의 맨발 간격에 가까운 느낌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 무게는 이게 제가 아까 무게를 달아봤을 때 거의 한 230g, 40g? 뭐그 정도 나오는데, 예, 네, 그 정도 지금 40g, 50g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실제 이 무게가 지금 그 정도 나오지만, 신발을 착화했을 때 느낌이 그것보다 훨씬 덜한 거는 역시 어퍼의 패딩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인사이드나 이런 쪽에 메쉬 처리되어 있는 이런 플랫하고 한요 인사이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가볍게 느낀다 이런 부분. 여기가 만약에 패딩이 두텁게 되어 있으면 실제 무게도 늘고 그 다음에 체감 무게가 늘어나겠지만, 이런 신발들 대부분이 무게가 거의 아웃솔 무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층부에 있어서는 어퍼들이 얇게 가공이 되고 나면 실제 무게보다 오히려 체감 무게는 좀 적게 느껴지는, 이게 지금 대표적인 이런 신발이에요. 살라가 극단적으로 가벼운 신발이듯이 거기에 그 비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볍고 무게감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인사이드 쪽에 이런 부분들도 낮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목을 회전시키는, 발목을 활용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로움이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 힐 쪽도 생각보다 여기 뒤쪽에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락다운 시킬 수 있는 그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점들 때문에 발이 안착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아웃솔 이 패턴에, 이 저기 스터드 패턴에 따른
감은 어떠냐 그림이. 이거는 실제학에서 그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요 제품은 제가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 그 염지훈님이 이거 구입하셔서 저에게 리뷰 요청하신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실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착을 못 해본 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핏감, 핏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 높은 핏감을 유지하는 제품이다 하는 거고, 인솔도 뭐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나빠 보이진 않죠. 상당히 두 개의 다른 소재를 결합시켜 놓고 한 거여서, 앞뒤로 보면 뭐 이 정도의 인솔 정도의 쿠셔닝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일본 선수가 인터뷰를 해놓은 걸 보면 이 제품이 상당히 쿠셔닝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의 쿠셔닝은 이 인솔이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술 상단, 그러니까 보드 상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차단 천, 이 부분이 상당히 두텁고 약간의 쿠션성을 갖고 있는 천이에요. 두꺼운 양말처럼 마치.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신발 슈즈 내부에 있는 요 천, 보드 위에 깔려 있는 이 천에 인솔이 얹혀져 있는 형태여서, 실제로 다른 제품보다는 쿠션이 조금 더 낫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인솔에 뭐 사실 쿠셔닝이라고 하면 난엑스를 따라올 수가 없죠. 데스포르치에. 대신에 이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는 난엑스를 쓸 수밖에 없도록 아웃솔을 굉장히 단단하고, 중창에 그 뭐죠, 쉔크 강수도 단단하게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단단한 터프 그라운드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난엑스의 충격 흡수 효과, 저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대부분의 말랑말랑한 축구화들 미드솔이 망말랑한 경우에 이게 자유롭게 휘어지면 장기 착용에 따른 족저 음악 위험성 이런 것도, 부상의 위험성 이런 거 있지만, 데스포르치가 뛰어난 점은 이쪽에 실제 아웃솔의 강성은 확보돼서 여기가 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강성은 유지하되, 신발 내부에 인솔 발의 아래쪽에 난엑스 소재를 깔아서 충격을 줄여주는 방식. 그래서 쿠셔닝은 확보하되 신발 자체가 휘어지진 않도록, 그 컨셉의 일부가 지금 나이키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그 줌 에어. 다만 줌 에어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FG 같은 천원 잔디, 그러니까 천원 잔디 자연 쿠션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땅에서 줌 에어라는 게 필요한 것이냐, 과연 도움이 되느냐 경기력에 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루디 솜브라는 그런 걸 넘어서 신발 자체가 주는 매력, 그 다음에 신발 자체가 주는 다양한 이 제품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메쉬 같은 경우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면 인사이드 쪽은 톤이 비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구장, 예, 아침에 이슬이 젖어있는 구장 같은 데는 인사이드 경기장 들어가서 뭐 패스 연습을 하기도 전에 물방울 튀어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10분 인사이드 패스 한 2, 30분만 해도 완전히 신발에 물이 다 스며들어서 젖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그 이슬이 많거나 하는 구장에서 사실 쓰긴 쉽진 않아요. 물이 너무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며든 만큼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건조가 되도록 여기 지금 소재들을 이제 다 그렇게 물의 흡수량 적고, 그 다음에 빨리 배출이 될 수 있는 소재들로 지금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통기성 통풍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되지만,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젖은 그라운드 입장에서 보면 이 제품은 분명히 마이너스고, 그렇지만 물을 머금고 있지 않다라든지, 그 다음에 물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고 건조성이 빨리 확보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괜찮게 쓸 수는 있겠다. 문제는 신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돼서 양말이 젖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 양말에 있는 물기를 얼마나 더 빨리 그 위킹해내느냐, 짜서 그 배출해내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러가지 장단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이 스터드의 패턴 이런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브랜드마다 큰 차별을 느끼긴 힘들다. 대신에 여기가 얼마나 플랫하게 돼서 신발이 그라운드에 잘 지면에 안착이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실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여서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 루즈 송구라는 발의 도입부,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신발의 착화성을 편하게 하는 부분인데, 새 신발인 경우는 여기가 되게 넓죠. 이 신발 도입부 부분인데. 반면 같은 일본에서 만든 데스포르치는 여기가 되게 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브랜드의 차이, 설계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뒤에서 봐도 루즈 이솜브라와 그 다음에 이 데스포르치의 뒤꿈치의 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마다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얼마나 서로 더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느냐 하는 거. 뭐 캥거루 가죽 자체로는 보면 두 제품에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데스포르치도 여기가 지금 메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테슬라이트만 하더라도. 그래서 실내에서 터프 구장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 풋살 공으로 풋살만 한다고 하면 데스포르치가 더 나으냐, 아니면 이 루즈 이솜브라 X1 TF가 더 나으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C3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앞쪽에 홀드감은 C3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거는 제가 C3를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사이드나 이런 쪽에 메쉬가 사용되어 있고 여기까지 지금 그 풀캥거루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식스 C3의 승리고,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트의 전반적인 느낌상의 차이는 어떠냐. 제가 요거 실체화를 못해봤지만 감히 아식스의 C3 그 플라이폼이 갖고 있는 미드솔과 그 다음에 아웃솔의 장점과 이 제품을 비교했을 때 역시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식스 쪽이 더 편할 수도 있다 하는 느낌. 가운데 중족부 부분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고, 뭐 그 외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족부 쪽은 전족부 쪽은 이 루디 썸브라가 조금 더 나으니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아식스가 더 좀 뛰어나다. 그러면 아슬레타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아슬레타의 높이감, 미르소의 높이감을 싫어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즈노 살라 메이드 재팬 버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홀드감, 홀드감은 아슬레타 홀드감과 이 루즈 이솜브라의 홀드감은 미세하게 다른 컨셉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홀드감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장기 착용에 따른 사이드 어퍼의 안정성 이런 것도 아슬레타랑 이 제품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만 아슬레타는 여러 부분에 앞쪽 부분과 사이드 쪽에서 높은 패딩의 두께가 상당히 두텁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었을 때 볼 컨택에 있어서 뭔가 푸근한 느낌이라고 하나요? 보통 표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구 경기에서 인사이드 부분이 얇은 메시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볼 컨트롤성의 느낌은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아슬레타랑 비교해서. 그리고 뭐 여기에 그립 부분은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C3 그 다음에 요 루즈 이솜브라 그 다음에 보라트 2 TF 그 다음에 아슬레타 A005 이런 제품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예산, 그 다음에 본인이 추구하는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절한 본인에 잘 맞는 신발을 찾으면 되지 않나 하는 거. 이 제품을 개인적으로 추천하느냐, 물론 추천합니다. 이 제품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희도 리뷰를 하면서 여러가지 댓글을 보면 C3가 안 맞다는 분도 계시고 아슬레타가 안 맞다는 분도 계시고 보라트가 안 맞다는 분도 계세요. 반면 C3가 너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아슬레타도 너무 좋다는 분도 계시고 보라트가 너무 좋다는 분도 계세요. 그 이야기는 다양한 족형에 다양한 핏감들을 원하는 여러가지 니드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한다. 그 경우에 루즈 이솜브라가 자리할 위치도 분명히 있다. 높은 품질, 루즈 이솜브라 보죠. 높은 품질, 그 다음에 유연함, 그 다음에 체감상의 이 경량화된 구조, 맨발 감각에 맞는 유연한 구조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신발이면 틀림없어요. 장점이. 그러니까 TFR을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구입하셔도 돈만 있으면 사실은 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다 갖고만 계시면, 살 수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제품도 이제는 위시리스트에 넣든지 하셔야 된다. 추가를 하셔야 된다. 위시리스트에. 그 정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단계 왔다고 하는 걸 보면 루디 솜브라의 이 제품 향후 2년 네 새로운 제품 아니면 개선된 제품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하는 뭐 다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고 인솔을 빼면 그렇고 그 다음 인솔 안쪽에 이 보드들도 상당히 말끔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보드가 굉장히 푹신푹신한 천으로 마감되어 있다 뭐 이런 점들 이것만 해도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통에 지금 안쪽에 통 전체에 바닥 쪽에 사용되고 있는 여기 스웨이더도 높은 착화감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 그런 점들 그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시고 여기 이런 점을 보면 이제 아스레타랑 비슷하죠 인저트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에 요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요 위에 여기 들어가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요 밑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요런 식으로 같이 넣고 요거는 아식스 C3에도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설계상으로 유사해 보이는데 하여간 루디 솜브라도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냈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좀 기대가 된다 예, 하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연 C3는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번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아슬레타가 과연 A005 이후의 후속작으로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그 제품이 어느 정도 더 높은 핏감 그 다음 실전에서의 볼 컨트롤성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 될까 어떤 제품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브랜드마다 이제 그 이니에스타의 캐피탄도 새롭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캐피탄 제품의 TF나 이런 것들도 주목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에서 인조잔디에서 많이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아 TF에 대한 걱정은 그래도 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켤레를 막 똑같은 걸 사놓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좀 기다렸다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걸 보면서 구입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도 되겠다 그만큼 일본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그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제품들의 상당수는 우리 국내 유저들에게 굉장히 강점들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주목해서 계속해서 보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뭐 그 외에도 무니치도 있고 뭐 약간 이제 새로운 브랜드도 나오고 있죠. 어저께 누가 소개해 주신 잼슨가 뭐 하는 뭐 브랜드가 있던데 이탈리아 브랜드 뭐 그런 브랜드들도 뭔가 이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들이 다방면에서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향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거를 그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루디 솜브라의 그 엑시스 1 VK 터프 버전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저 이 리뷰를 위해서 저 신발을 빌려주신 우리 염지훈 구독자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